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 설교하면서 그러면서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건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다. 물론 미래를 말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미래를 말해주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말해주는 어떤 그 비기도참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주제도 성도요 종말론적 신앙으로 삽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도 계속 강의하면서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뭐 무슨 아홉 개 나라가 되고 열 개 나라가 되면 뭐 주님 오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아니라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말하고, 그게 제일 중요하다. 다시 말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자, 제가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적 신앙 그러는데 그 종말론적 신앙이 지금 우리의 신앙하고는 뭐가 어떻게 다르냐, 이렇게 궁금할 수 있거든요. 안 궁금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궁금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앙하고 종말론적 신앙은 어떻게 다르냐?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를 것이 없다. 예, 사실은 같은 겁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지금 보통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에 비해서 종말론적 신앙 그러면 몇 가지의 특징이 강조가 돼. 우리 신앙에 다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종말론적 신앙 그러면 그 몇 가지 특징이 강조가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 가지를 특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깨어있음이라고 하죠. 깨어있음.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깨어있음. 예, 종말론적 신앙은요, 어떤 그런 시대나 상황이나 현실이나 일상이나 당장 급한 거나 애 키우는 거나 이런 것들에 잡혀서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래서 잠자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고 깨어있는 신앙이다. 이게 종말론적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에요. 깨어있는 신앙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일상에 취한다니까, 현실에 잡혀요. 그다음은 사실은 잠든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깨어나도록 하는, 깨어있는 신앙,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예,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주님의 역사하심, 즉 그 카이로스의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갖다가 알고 그래서 깨어있는,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바로 그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은 깨어있음이에요. 자, 두 번째는 긴장됨이라는 거예요. 긴장됨. 네. 요즘 그 참 사람들이 쓰는 말을 보면 재밌어요. 요즘 그 많이 쓰는 그 말 중에 텐션이란 말을 많이 하고요. 요즘 막 텐션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텐션업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상도 알아요. 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이 긴장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종말론적 신앙은요, 예,
느슨하거나 나태하고 무력한 것이 아니라 아주 긴장된 팽팽한 신앙을 말합니다. 원래 신앙은 그래야 하거든요. 정말 어떤 면에서 깨어있음과도 통하지만 정말 그 정말 신앙은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당장 아무 것이 없어도요 뭔가 엄청난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긴장감. 예, 지금 그 그냥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정말 그 치열한 영적 싸움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그게 임박한 어떤 그런 그 긴장감, 이게 있는 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고요. 그게 진짜 신앙이죠. 예, 여러분 예, 정말 하나님의 역사 예, 그것을 갖다가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예, 그 임박한 심판과 진노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팽팽하게 긴장하는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다. 두 번째가 뭐예요? 긴장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바로 강력함, 치열함. 이게 또한 종말론적 신앙의 특징이에요. 강력한 것, 아주 치열한 것. 그야말로 전쟁 상황입니다. 죽이느냐 죽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냥 여유롭게 한가롭게 뭐 부드럽게 그냥 뭐 널널하게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요 치열하게 믿는 거예요. 사생결단하면서 말이죠. 아주 강력하게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신앙에는 능력이 중요해요. 강력해야 되니까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예. 이게 정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이다. 자, 이 세 가지의 종말론적 신앙의 특징. 깨어있음, 긴장감, 그리고 강력함, 치열함. 이 세 가지의 특성, 종말론적 신앙의 특징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것을 다루고 있어요. 자,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긴장감이라는 거예요. 긴장감.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고요. 긴장되시죠? 예, 이건 전형적인 긴장감을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이제 나타날 엄청난 역사를 예고하고 있는데 긴장이에요. 예. 폭풍 전야죠. 그야말로 정말 폭풍이 오기 전에 그 고요함 바로 그런 거예요. 엄청난 긴장감의 표현을 지금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인을 떼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인봉된 일곱 개를 다 뗀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안팎으로 기록한 두루마리의 그 봉인된 걸 다 뗀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과연 이 역사,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팽팽한 긴장감이 바로 이 표현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시간쯤 고요하던 하늘이 그런 어떤 그 느낌을 그대로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한 사도한테 왜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신앙의 어떤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긴장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면서 괜히 한번 더 드라마틱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긴장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앙이 제대로 되려고 한다면 이런 영적인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사도는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신앙인들 보면요 너무 느슨합니다. 정말 너무나 신앙이 헐렁해요. 너무 널널합니다. 너무 나태해요. 그러니까 신앙에 다이내믹이 없어요. 그냥 해왔던 대로 습관대로 그냥 믿어요. 그냥 적당히 대충 그냥 믿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정말 진짜 신앙이라고 한다면 폭탄이 터지기 전에 그 팽팽한 긴장감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지금이 종말인데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는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게 종말론적 신앙이죠. 그렇죠? 자, 이런 긴장감의 말씀을 딱 보여주고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일곱 나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인을 떼고 났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그건 바로 뭐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곱 나팔이 시작된다. 말씀드렸죠? 첫째 인, 둘째 인 쭉 떼다가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뗐더니 그게 일곱 나팔이 시작된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가 또 펼쳐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새로운 페이지가 또 펼쳐졌다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일곱이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예요? 나팔입니다. 나팔. 나팔. 성경에서 나팔이 뭘 말할까요? 나팔을 분다는 것. 성경에서 나팔을 분다는 게 뭘 말합니까? 아까 우리 찬양하실 때도 우리 김신혜 선생님이 아주 지혜롭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찬송을 부르셨어요. 예, 그것도 종말의 나팔이지만 여기 나팔하고는 다른 나팔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비슷하죠. 자, 나팔은 무슨 의미인가? 나팔은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신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절기도 나팔을 불면서 시작돼요. 전쟁도 나팔을 불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아가고 멈추고 모든 것도 나팔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 나팔은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시작되는 신호가 바로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가졌다는 건 뭐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 그러니 드디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팽팽한 긴장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악한 것이 제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말이죠, 이제 하나님이 당신 역사를 본격적으로 행하시는 또 다른 페이지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똑같은 해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2021년 다음에 2022년 가고 2022년 다음에 2023년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앞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가 펼쳐지는 거예요. 우린 그 시간을 살아간다는 이 자각이 있어야 돼요. 그냥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똑같은 그냥 굴러가는, 그건 정말로 무지한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마지막에 죽을 때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벌써? 난 몰랐다. 아니, 그렇게 카운트가 안 돼요? 그렇게 깨닫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아니요, 정말 신앙의 사람은요 그렇게 널널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매번 새로운 하나님의 챕터를 보면서, 다른 스테이지예요. 코로나가 있기 전과 지금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코로나가 있으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페이지가 또 펼쳐졌어요. 이런 것들을 정말, 이게 정말 신앙의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고 이제 그걸 하나씩 불려고 하는 그 순간에 또 이 성경은 여기에 삽경을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팽팽한 긴장 가운데 나팔이 나와서 새로운 챕터가 팍 펼치려고 그러는데 그 사이에 삽경을 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이것이 바로 3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삽경은 그 앞에 있는 것의 대답이거나 혹은 그 다음에 있을 것의 예고편이다. 그렇죠?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오래전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삽경은 그 앞에 있는 것의 대답이거나 혹은 그 다음에 있을 것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 나온 이 삽경은 뭐냐? 그건 바로 이제 일곱 나팔이 불려지는 그 이야기에 대한 예고편인데, 그런데 특별히 뭐냐? 그 일곱 나팔이 부러지면서 이 땅에 임할 그 심판의 역사가 사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이 나팔이 불면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이 사실은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그 내면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게 삽경이에요.
자, 때가 되니까 그냥 우박이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그냥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니까 그냥 뭐 무슨 어떤 그런 그 엄청난 재난과 이런 것들이 막 바다에 강에 막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보니까 뭐냐, 이런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가면, 여러분 잘 그림을 그리세요. 머릿속에 성도의, 성도가 누구?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하늘에 올라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순간 그 향로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향로에다가 뭐예요? 제단의 불을 채우세요. 다른 향로 아니라 그 향로입니다. 그 향로에다가 제단의 불을 채우세요. 하늘에서. 그리고 그 채운 그 향로를 갖다가 천사가 갖고 와서 이 땅에다가 쏟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천재지변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무서운 어떤 그런 심판이에요. 바다에, 땅에, 강에, 온 세상 가운데 쏟아지는 어마어마한 모든 심판들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삽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삽경을 통해서 종말론 신앙의 특징 가운데 세 번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세 번째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강력함, 치열함 아닙니까? 강력한 신앙, 치열한 신앙,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신앙이 어느 정도 강력하냐, 그 신앙이 어느 정도 치열한 신앙인가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불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단지 그냥 성도의 기도가 단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뭐 소원을 빌어봐, 뭐 원하는 게 뭐야, 뭐 그래서 뭐 하나님 뭐 용돈 주세요, 무슨 뭐 하나님 뭐 밥 주세요, 뭐 아픈데 안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래가지고 용돈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자기 개인의 소원과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그걸 채워주시는 아주 소소한 뭐 소확행이라고 그러나요? 소박하지 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런 정도 차원이 아니라 놀랍게도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고 역사를 뒤집는 그런 기도의 신앙이라는 것을 이 얘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신앙을 뭐라고 부르느냐, 불을 내리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다 라고 불을 내리도록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누가 불을 내릴 수 있습니까? 누가 불을 내릴 수 있습니까? 누가요? 내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불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의 모델들 가운데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야. 정말 엘리야는 기도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제가 엘리야가 기도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경이 엘리야가 바로 기도의 모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 장로가 말이죠, 병든 자를 병을 고치고 병든 자의 병을 고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의 죄를 사함받고 회복하게 하는 그런 강력한 기도의 이야기를 하다가 바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기도의 모델로 딱 던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말 엘리야가 들으면 어쩌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뭐라고 말 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너나 엘리야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도 기도할 수 있다예요.
그런 기도의 모델로 엘리야를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엘리야가 한 기도가 뭐냐, 그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 그 기도 합주회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 합주회. 예, 기도 합주회는 이제 그 기도를 이렇게 마치 심포니처럼 해서 뭐 같이 여러 가지로 하면서 막 기도하는 아주 굉장히 강력한 운동이에요.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거기에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요. 아마 기도 합주회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기억하는 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그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거냐면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절대로 집에 가서 해보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안 되는 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가야 돼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갈멜산 기도할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요, 머리가 무릎 사이 들어갔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머리가 무릎,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절대 안 들어갑니다. 특히 이 배가 좀 있는 사람은 절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무지 말랐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말라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만큼 막 그렇게 간절히 막 그냥 온몸이 말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저 밑에 구름이 떠오르는 장면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기도하는 장면을 가지고 엘리야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게 굉장히 그 기도합주에서는 아주 많은 임팩을 줘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진짜 엘리야의 기도는요, 그런 머리가 무릎 사이 들어가는 그렇게 막 그냥 온몸이 구부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그게 진짜 엘리야의 기도가 아니고요, 진짜 엘리야의 기도는요, 불이 내려오는 기도예요. 불이 내려오는 기도가 진짜 엘리야의 기도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엘리야를 뭐라고 부릅니까? 불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불의 선지자라고 그러느냐, 그건 바로 그가 하는 기도가 불을 내리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이 아니죠. 갈멜산에서 뭐 그때 뭐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해서 제물을 태우는 그거 한 번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열왕기하 1장 보면요, 엘리야가 이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때 그를 잡으러 온 50장과 또 군사 50명을 두 번이나 불이 내리도록 해서 태워주는 일이 있어요. 예,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 불이 내려와요. 불이 하늘에서. 그가 기도하면 불이 내려온다, 그 말입니다. 그냥 한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불을 내려서 50명을 태워 죽이고 한 것이 뭐 옳은 거냐 아닌 것이냐, 뭐 이게 무슨 뜻이냐는 그건 지금 여기서 따질 필요 없이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의 능력이 불이 내리듯이 내려와서 역사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엘리야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 엘리야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의 특징이에요. 불이 내려오는 기도. 예. 오늘 말씀 삽경에서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일곱 나팔 재앙은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성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하늘로 올라가서 그 향로에 뭐 제단 불이 담겨지면서 그걸 천사가 갖고 내려서 땅에다 쏟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팔 불 때만 일어나는 모든 심판의 이야기의 실제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적 신앙의 사람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다. 종말론적 신앙의 사람은요 바로 이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다. 종말론적 신앙 기도, 불이 내려오는 그 기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 개인적으로 자기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이 시대와 역사의 경영함에 있어서 정말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 하나님과 동역하는 기도. 어떻게 들으면 좀 황당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 뭐 어떻게 보면 현실성 없다 그럴 수 있어요. 예, 무엇보다 제일 문제가 뭐냐, 주제는 없다 그럴 수 있어요.
아, 우리 같은 연약한 자가 무슨 기도해가지고 역사를 하나님과 경영하고 뭐 그런 나같이 작은 자가 그냥 내 문제 가지고 그냥 개인적인 거 가지고 당장 내 배고픈 문제, 내 속상한 거, 내 열받는 거 이런 거 정도 기도하는 것이 맞지 무슨 역사를 갖다 놓고 세상을 갖다 놓고 하나님 기도를 통역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이건 주제 넘고 영향가도 없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통역하는 기도를 주저하게 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가 정말 참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특별히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예, 우리는 스스로 주저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정말 말씀 그대로 말이죠 예, 우리의 기도가 향로에 담겨서 올라가면요 거기에 제단불이 담겨지면서 이 땅에 쏟아진다니까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시대를 붙들고 역사를 붙들고 이 사회와 세상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제 넘어야 합니다. 기도의 주제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 기도는 리밋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그냥 뭐 한국에서만 아니요 열방을 넘어가자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많은 선교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냥 주제 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우리 아는 사람만 했으면요 어떻게 이 나라에 그 100여 년 전에 선교사가 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와보지도 못한 발음도 안 되는 저 먼 곳에서 사실 주제 넘게 그냥 붙들고 기도한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여기에요. 그래서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 기도는 그게 기도죠.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종말론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세상에 대해서 한탄만 하고 정말 절망만 하고 비판만 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붙들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악을 도말하시도록 말이죠. 이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시도록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불을 내려오게 하는 기도예요. 이게 바로 종말론적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통역하는 기도. 그게 바로 우리가 할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종말론적 기도 이것은 어떤 기도냐?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기도. 그게 병을 고치는 것이든 그것이 죄악을 드러내고 끊어버리는 것이든 그것이 어떤 막힌 것을 열고 갇힌 사람을 풀고 하는 그런 것이든 그것이 악한 것들의 나라가 스스로 분열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것이든 간에 여하튼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그런 기도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기도고 이게 바로 불을 내려오게 하는 그런 기도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신뢰하지 못해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보고 굉장히 정말 귀하고 강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스스로 너무 무시해요. 저는 가끔 성도들을 볼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와서 뭐 기도하세요 그러면 뭐 제가 기도한다고 될까요? 이렇게 그때 그냥 주님의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요. 그런 비성경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아니 기도가 누구 하나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어차피 기도 자체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건데 아니죠. 우리가 정말 진실로 믿고 기도하면 예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시간표대로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기도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하지만 지금까지 역사상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생각대로 안 됐을 뿐이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기도는 그게 진짜 기도라면 응답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니까 예, 우리는 정말 불이 내려오는 기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그가 기도해서 그 분노 기도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모든 그런 우로가 그치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그런 역사가 있는데 왜 우리를 못합니까? 왜 못하냐 그 말이에요. 해야 하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기도에 대한 그것이 좀 필요해요. 예, 정말 이 시대 신앙인들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간증이 너무 없어요. 아니 정말 그런 면에서 저도 너무 회개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역사가 있었으면 하는 간증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너무 빈약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 이야기 시작하면 밤새웠어요. 왜? 기도했으니까. 왜 근데 이 시대에 그게 없느냐? 예, 안 하니까. 시도를 안 하니까. 예. 자기 기도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기 기도를 믿지 못하니까. 그건 결국 기도 안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무식하게 기도하면 역사하시는데 너무 따지고 재고 그러니까 아무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문제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아니죠. 정말 원색적인 기도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지금 종말로도 기도는 바로 그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기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그런 기도. 예, 닫힌 문이면 그 문을 여는, 묶인 것이면 풀어내는, 예, 악한 것의 모든 것이면 그를 돌파하는, 모든 상한 것, 무너진 것이라면 다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에 나와 있는 중요한 불을 내릴 수 있는 그 기도의 신앙이에요. 종말론적 신앙, 아주 긴장되고 그리고 아주 다이내믹하고 강력한 신앙입니다. 무엇보다 기도에 있어서 그런 강력함이 있는 기도예요. 예, 정말 오늘 이 말씀은요 삽경을 통해서 기가 막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겨서 올라가고 그 향로에 하나님이 하늘 제단의 불을 담고 그걸 천사가 들고 와 다시 이 땅의 죄악에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함에 또 붙는 거예요. 모든 막힌 것에 붙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정말 담대하게 서서 그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